각 팀들이 두 경기씩 치렀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한국계 쿼터백 카일러 머리가 있는 애리조나 카디널스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카디널스가 황금 시간대 편성을 좀 덜 받았고 기대감이 낮아가지고 경기를 본 사람이 많진 않겠지만 특히나 작년에 23시즌 카디널스는 머리라는 팀의 주전 쿼터백이 시즌 초반 빠진 상황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러닝 공격을 보여주는 팀이었어요. 경기당 러닝야드는 4위에 터치당 9위, 시도당 러싱야드는 2위를 기록했고 경기당 139야드라는 러닝야드를 기록했었는데 카일러 머리가 돌아오게 되면서 이 팀의 공격은 좀 더 한층 더 날개를 달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적을 보게 되면은 카일러 머리가 돌아온 10주차 이후에 러닝 스탯이 꽤나 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경기당 야드는 뭐 30야드 가까이 늘었고 터치다운이 굉장히 늘었을 뿐만 아니라 시도당 야드도 많이 늘었죠. 카일러 머리의 그 패스 능력이 워낙 뛰어나고 그 스크램블링 능력은 역대 NFL에서 최고 수준이라서 그게 좀 좋게 작용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시즌을 마무리하고 오프시즌에 마빈 해리슨 주니어라는 선수를 드래프트하게 됩니다. NFL을 좀 오래 본 분들은 기억을 하겠지만 페이튼 매닝의 단짝이자 시대를 풍미했던 마빈 해리슨이라는 명전 리시버의 아들인데 이 마빈 해리슨 주니어는 근 10년간 가장 기대되는 유망주 리시버로 많은 사람들이 뽑았을 정도로 굉장히 기대가 많았던 선수예요. 이 선수를 중심으로 한 패싱 공격력이 장착이 되고 콘크리트 코너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하단 러닝백 제임스 코너랑 그리고 1라운드 1번 픽으로 대형 재계약을 받은 패스 능력, 운동 능력 탑티어의 쿼터백 카일러 머리까지 이 3지창 트리오에 대한 기대를 하는 사람이 이번 시즌에 꽤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트리오가 이번 주 램즈를 상대로 좀 정말 자신들의 포텐을 터뜨려줬어요. 우선 가장 신인인 마빈 해리슨 주니어는 4캐치 130야드 2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경기 초반부터 자신의 역량을 터뜨리는데 포스트 루트라고 이제 전진을 하다가 안쪽 대각선으로 들어오는 루트를 밟는데 공을 잡는 상황에서도 아웃라인이 어딘지 그리고 자기의 발을 그 안에 들이는 정확한 풋워크나 마지막 순간까지 태클을 당하고 넘어지면서 공을 놓지 않는 집중력까지 굉장히 좋은 플레이로 중요한 선취점을 내줬습니다. 카디널스 수비가 강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준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공격권, 그 바로 다음 공격에서도 어마어마한 플레이를 해주는데 대학 유망주 시절 그나마 약점이라는 공을 잡은 뒤에 플레이 능력, 즉 약이라고 불렸는데 그 분야가 프로에서도 통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뿐만 아니라 1주차에 어느 정도 부진을 하면서 이 선수 막 엄청 빠른 게 아닌 건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느렸나? 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의문마저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아주 좋은 그러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루트를 보면 원래 굉장히 심플한 오버루트라고 해야죠. 이제 라인베커의 뒤로 그리고 안쪽으로 파고드는 루트인데 중간에 수비가 그 루트를 딱 막아서는 거를 보고 그리고 동시에 빈 공간을 확인하면서 루트를 살짝 변경해서 빈 공간으로 파고드는 아주 영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이게 기동력도 좋고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그리고 이동 중에 패스 능력이 좋은 카일러 머리와 굉장히 좋은 궁합을 보여주면서 빅플레이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러한 둘 사이의 특성, 즉 마빈 해리슨 주니어의 영리함과 카일러 머리의 플레이 연장 능력이 또 한번 좋은 궁합을 보여주는데 맨 위가 마빈 해리슨이에요. 수비 사이에 잘 위치해 있다가 카일러 머리가 수비를 피해 움직이는 걸 확인하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서 정석은 이제 리시버 쿼터백 쪽으로 다가가면서 쿼터백이 패스를 더 편하게 하게끔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마빈 해리슨은 수비도 이걸 알고 있다는 걸 이용합니다. 카일러 머리를 본 다음에 수비를 한번 딱 쳐다보고는 쿼터백 쪽으로 돌아오는 척 하다가 수비가 움직이는 걸 좀 느끼자마자 바로 뒤돌아서 빈 공간으로 훅 들어가는데 이 와중에 아웃라인을 안 밟는 디테일까지 갖추면서 굉장히 큰 빅플레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은 카디널스의 런닝입니다. 런닝은 아까 말씀드렸듯 지난해부터 굉장히 수준급이었는데 공격 커치 드루 패싱이 정말 인상적인 러닝 플레이들을 잘 짜요. 하나의 러닝 스타일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존 러닝, 파워, 카운터 같은 갭 러닝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의 러닝 전술을 수행을 하면서 상대의 수비에게 혼선을 주는데 그 주인공은 역시나 등번호 6번, 아까 말씀드린 콘크리트 코너라는 별명을 가진 제임스 코너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21번의 러닝 시도에 122야드 그리고 1터치다운을 기록할 정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만큼이나 굉장히 하드코어한 러닝백이에요. 피츠버그 스틸러스 시절에도 나쁘진 않았지만 카디널스에서 확실히 자신의 자리를 잡았고 파워풀하고 강력한 굉장히 정석적인 올드스쿨의 모든 다양한 전술을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육각형의 러닝백입니다. 카디널스 러닝에서 특히나 좀 흥미롭게 볼만한 것은 이렇게 타이트엔드를 3명이나 쓰는 플레이예요. 타이트엔드 3명을 모두 라인맨 옆에 놓는 정말 딱 봐도 극단적인 러닝 전술인데 이 앞선의 1선의 선수들을 수비 포메이션이나 필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움직이도록 하면서 묻지마 러닝 내에서도 변주를 가하는데 이게 상대 1선 수비를 완벽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포메이션이 이번 시즌에 더 강력해진 이유는 앞에 말한 마빈 해리슨 주니어의 시너지를 이루기 때문인데 노골적인 러닝 포메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수비는 이제 마빈 해리슨 높은 확률로 1대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 레벨에 더 적응하게 되면은 카일라 머리와 카디널스가 이러한 1대1을 더욱더 활용하게 되면서 수비에게 양자택일를 걸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모든 공격이 가능한 건 역시나 카일러 머리의 존재감 덕분입니다. 여러 비판이 있었지만 사실 카일러 머리의 재능 자체는 거의 흠잡을 곳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데요. 아까 봤듯이 패스 능력, 특히나 이 롱볼에 대한 패스 능력은 이미 리그에서 충분히 검증되었고 아까 마빈 해리슨 주니어의 플레이에서도 보았지만 굉장히 수준급입니다. 수비로 하여금 피드의 외곽 깊은 곳까지 모두 커버를 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고 커버를 한다 한들 머리는 그 바늘 같은 틈을 뚫는 패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거리와 정교함, 정확도 모든 것에서 굉장히 훌륭한 선수예요. 패싱 게임 중에서 그나마 유일한 단점이라면 단거리 중앙 능력을 덜 노린다는 건데 이것도 강력한 러닝 게임이 굉장히 보좌를 잘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카일러 머리가 리그의 다른 쿼터백, 아니 어쩌면 역대 모든 쿼터백과 가장 차별되는 능력은 기동력입니다. 쿼터백의 런닝 옵션을 게임 전술에 포함시켜도 될 정도로 위협이 충분히 될 뿐만 아니라 수비 입장에서 카일러 머리의 팔만 신경 쓰나 다리에 대한 대비를 조금이라도 덜하면 머리는 언제나 상대 수비의 심장에 깊은 칼을 꽂을 만한 러닝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라마 잭슨 같은 이런 기동력 있는 쿼터백들과 좀 차별되는 점 중 하나는 카일러 머리의 기동력은 대부분 패스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데 아까 보았던 마빈 해리슨처럼 이렇게 오프스크립트, 즉 기존 짜놓은 전술이 무너지고 좀 선수 개개인의 영리함으로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와 카일러 머리의 기동력 때문에 플레이가 연장된 상황이 시너지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여러모로 그에 대한 참 의구심이 많은 상황이긴 한데 올해야말로 좀 진짜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좀 건강이 이슈였는데 그마저도 좀 확실히 회복을 하고 나온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번 주 최고의 플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카일러 머리의 슈퍼플레이를 보면서 게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